내 죄가 무엇인가? 대국을 범했느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진심을 말해보게! 기끌만한 사심도 없으신 분이 권력을 잡으신 겁니다. 장군께서 티끌만한 사심도 없으시기에 백성들 그 누구의 사심도 소망도 허락지 않으시고 그들을 전쟁 속으로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. 또한 장군께서는 뿌리채 썩어 빠진 이 나라의 판을 깰 수가 없습니다. 이인겸의 전횡을 알면서 그를 내치지 못하셨고 권문세족의 폐해를 알면서 그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셨습니다. 장군의 청렴함은 별개로 하고라도 장군께서는 이 부패의 판을 깰 수가 없습니다. 자넨 깰 수 있다 생각하는가? 판을 깨려고 의욕을 가지는 순간 힘이 필요하고 더 큰 병력이 필요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면 백성들의 땅도 빼앗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넨 어느새 또 다른 신돈, 또 다른 홍인박, 또 다른 최충원이 되어 있을게. 지켜보시지요.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내가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나만 부탁함세. 전하를 지켜주시게, 이 나라 사직을 지켜주시게. 왜 대답이 없는가?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린가? 매시가라. 예! 이성계!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게? 이성계! 이성계!